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서점에 가면요, 가끔 책 제목 때문에 엉뚱한 장르로 분류가 되어 있는 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목만 보고 책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볼 때도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잘못된 분류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부터는 사람을 볼 때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자세 길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잡투데이 지금부터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집중부서 시간에서는 포스코 건설편 마련되어 있으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잡이슈 이진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거나 완벽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다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는 우리에게 호기심을 주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더 이상의 원하는 바가 없다는 데서 모든 두려움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조금은 모자란 듯해도 그걸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채용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꼽혔습니다. 한 취업 포털이 대학교 4학년생 그리고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 입사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1위로 꼽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봉과 기업 문화, 복리 후생, 기업 이미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에 이어 SK텔레콤이 2위에 올랐고 포스코와 대한항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하는 일이라면 연봉이나 회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힌 응답자도 많았고 또 취업 재수를 해서라도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열정을 갖고 노력해서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인재를 채용할 때 우대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취업 포털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대하는 조건을 따져보면 관련 분야의 경력이 79%로 1위를 차지했고 또 다음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 분야 전공자, 외국어 회화 능력 등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채용 시에 불이익과 감점하는 조건이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기업 중 44%가 인재 채용 시에 감점 조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이익과 감점의 조건으로는 잦은 이직 경험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여러 경력을 가진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잦은 이직은 자칫 가벼운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직에 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CEO를 삼국지 영웅들과 비교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국지의 조조, 유비, 손권의 리더십을 우리나라 CEO들과 비교한 것인데요.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삼국지 영웅과 기업 CEO 비교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어진 인품의 소유자며 덕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유비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EO의 장점으로는 명분보다 능력을 우시한다는 답변이 많았고 또 이에 대해서 인재에 대한 사랑, 직원 신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CEO가 갖춰야 할 자질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일반 사원들도 훌륭한 인격 갖춘다면 회사 생활 성공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알려졌던 비정규직과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와 많은 차이가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주민잡이슈였습니다. 네, 이진 캐스터와 함께 현재 채용 시장 안에 다양한